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1월 15일, 딱 11월의 중간인 날이에요. 중심이론을 강조하는 남자, 오후 2시 11분, 이종복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미스터 마켓. 실전기법 108로 이제 변곡점을 마무리하고, 이제 11월 달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도의 어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하는 과거형은 여러분들한테는 그 시점에서 현재형이었다는 거. 그게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를 해 주는데, 일단 지금 오늘 이게 주식시장 시세판이거든요. 진짜 뭐 하나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어우, 눈부셔. 여러분, 그죠? 이종복은 파생 전문가를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하얀 와이셔츠로 기억할 정도로 파생 방송을 많이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시점, 그죠? 가장 어려웠던 시점에서 내가 옛날 얘기 좀 했어요. 이 시세판을 보고 과연 투자자들이 무엇을 느낄까? 나는 딱 알죠. 아, 어제 질렀어야 됐네. 아, 지난주에 질를 걸. 아마 100%. 그다음 오늘 지수 급등했을 때 아침에 2차전지 급등으로 나왔을 때 시초가에 따라간 사람들. 와, 이종복이가 엊그저께 미국장 폭등했을 때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면 아침에 따라가지 말고 점심때 이후로 가면서 매수하라고 그 얘기했는데, 하, 그죠? 대부분 그럴 거래요. 근데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11월 6일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커피 한잔 하면서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 것들. 그죠? 예,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 것들을 여기 지금 보면 영국이 아니고 이게 미국이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 것들을 몇 년째 반복을 하는 사람도 중간중간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향후에는 그런 시장 없을 겁니다. 이것도 확정형. 어쨌든 좌우당간 지표 항상 예측 예정되어 있고, 지금 시장은 뭐 때문에 강하고 지금 시장은 뭐 때문에 약하고는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따지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대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대본까지 얘기하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먼저 말로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변곡점을 마무리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변곡점을 마무리하고 있는 긍정의 마인드라는 것과, 여기 우리 이토마토 PD 항상 이종복 마켓텐 미스터 마켓 시간은 국어 선생님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다라는 말하고 낙천적이다라는 말하고 다른 거 알죠? 여러분. 그냥 맹목적인 뭐 낙천주의자서부터 막 두리뭉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긍정의 마인드라는 말 자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 긍정을 낙천으로 바꿔서 좋다라고만 우겨대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상태가 뭔가가 아리까리하거나 뭔가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그래, 이 고비만 넘기면 나는 다시 돈벌수 있어. 그런 게 긍정이라는 얘기예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여러분.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제일 빨리 해야 될 거, 남 탓하지 마라. 차라리 시장 탓을 하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시장 탓을 할 때 맹목적으로 시장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팩트가 체크가 되면 그 팩트가 하나하나 좋은 쪽으로 바뀌면 되겠죠?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이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야 12월 달 장도 강세장. 되게 간단한 조건이죠, 여러분. 이 실업수당 청구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가 거시기 할 수있다라고 할까요? 거시기 할 겁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겉이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네. 자, 내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수있다. 수있다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급락이 이제 여러분들 아련한 추억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 한 거예요. 추억 속에 그대 말고 이거 역해된 솔도까지 만들어지면 대신 340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내 의견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는 기회였다. 그렇죠? 예. 지수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기회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는 불확실하지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디서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실업수당 청구가 많아지면 이거 강하게 돌파할 거라는 얘기고요. 실업수당 청구가 만약에 줄어들면 이거 강하게 돌파 못할 수도 있고요. 요런 조건부.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조건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첫째 주에 가서 만약에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이 갭을 메꿀 겁니다. 이 갭을 메꿀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메꿀 겁니다는 더 확실한 하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은 이토마토에서 16년이었었고 나는 평생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못 고치고요. 조금만 더 진도 뺄게요. 이거 넘어가는 순간 여기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05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360이면 이 나비 넥타이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이 나비 넥타이까지 가려면 아, 이거 너무 세요. 안 돼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넥타이라고 합니다. 이종복은 이것을.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런 나비 넥타이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밀리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참을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커지지 않습니까? 이 진폭이. 이때 여러분들은 아랫방향으로 오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겠죠. 위로 올라가야 좋은데 이쪽에서 공포 심리에 쩌들었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서 밀릴 때 이게 기회인 것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릴 때 이게 기회인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되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팩트 체크를 한 뒤에 변동성이 나오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고 그것들이 해결의 기미가 있다면 기회. 이것들이 해결의 기미가 없다면 위기. 연역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귀납적으로 접근을 하느냐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 변동성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 건데 연준은 경기 침체를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고금리는 유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표가 이제 나쁘게 나오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 현상. 그러면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물가는 당연히 잡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비가 위축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잡혔는데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은 한참 뒤에 나올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진도를 좀 많이 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마인드를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세판을 보고 좀 감탄을 좀 했고요. 오늘 시세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게 이제 썸네일이 안 나올 거예요. 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주식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반도체 과거든요, 지금. 여기가 반도체 과의 주식들인데, 여기가 솔브레인이라는 주식 눈에 확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19%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써니기. 써닉 시스템, 써니기. 써니기가 눈에 확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올라가게 해, 주성.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쪽은 로봇과는 전체적으로 강하고요. 인공지능과도 전체적으로 강하고요. 이쪽 과도 전체적으로 강한데, 2차전지과는 이쪽은 탄력이 좀 떨어지고요. 이쪽은 어느 정도 강한데, 밑에는 되게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셀트리온 제약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일 텐데, 7%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좀 가벼운 주식이라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인트론 바이오가 16% 급등하고요. 이쪽에 인공지능 기반형의 이수페타시스가 14% 급등하고요. 로봇 관련 주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뭐 8%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5G 쪽에서도 서진 시스템은 9% 급등하고요. 나는 얘들의 차트를 어느 정도 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저 밑에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성은 위로 치고 가는 신고가 섹터의 주식이고요. 브레인, 솔브레인은 N자형으로 뻗어가고 있는 주식이고요. 이미 이종복은 이 패턴을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성, 이거 내가 녹화 뜰래다 참았다고 그랬죠? 그 날이 이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땀 삘삘삘삘 흘리면서 요 8월 1일 날 29,900원 찍고 8월 2일 수요일 날 25,000원대로 왔을 때그 지나가는 나그네 때문에 한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 자가 이 주식을 물렸다면 2차 전지 다른 사람들 반토막 날때 지금 대박 났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그냥 툭 하고 질렀는데 결국은 4만 원 근처로 오고 있고요. 여기가 주성이의 단기 저항입니다. 여기서는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주성이는 잘 가고 내가 그토록 주성이를 강조를 했어도 저기서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또 어느 쪽으로 밀리면 이건 매수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토마토 PD가 알바생을 풀어가지고 에이 주성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더니 또 매수 추천하네.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솔브레인 보세요. 이건 10월 달에 아로티바쿰하고 왔다리 갔다리 비교 분석해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신고가로 날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 패턴을 보라는 얘기예요. 추세 패턴을 여러분. 이게. 그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느냐면, 이런 주식들의 추세 패턴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여러분. 셀트리온 제약이 맞네요. 보세요. 이건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트로는 특징입니다. 이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얘도 완전 바닥으로 다 밀려 내려왔잖아요. 12,000원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 보면 밑에 있는 주식들 위주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가는 쪽은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쪽. 그리고 오늘은 TF이나 오로쏘나 이런 주식도 다시 다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이닉스가 결국은 13만 4천원 넘었고요. 요것도 단기 N자형을 찼어요. 거래소 지수 저항, 1차 저항을 335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지수가 335 쪽으로 와 있을 때 봤더니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N자형의 목표치는 찼어요. 근데 이 목표치가 크고 얘가 파동이 1, 2, 3, 4, 5 파동으로 간다면 중간에 1, 2, 3, 4, 5가 3이 돼가지고 이게 신들린 듯한 기술적 분석 엔드 1회에서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도 좌우당간 2차 전지를 썼어야 조회수는 나올 겁니다. 이게 3파입니다. 조종 한번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확정형. 그러면은 여기 말을 할때 보면 1, 2, 3, 4, 5식으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밀릴 때 사야 불안한 게 적어지는 거고 저점 매수를 했을 때 올라갈 때 수익이 커지겠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기적으로 저항권에 왔을 때 따라간 다음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2, 3일 정도 밀리면 전문가가 이제 이종복으로 얘기할게요. 이종복이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날 잘 가는 로봇 관련주, 그날 잘 가는 2차 전지 관련주 얘기할 때, 에이, 하이닉스는 밀리는데 말도 안 하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고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하이닉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드디어 마에. 그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인텔이나 이런 종목들은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 실적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았고, 지금 오늘 기준에 웬만하면 실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악을 벗어나고 있으니까 연말 연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겠죠? 아니, 기대감이 증시에 불어닥치겠죠? 아까 얘기한 실업수당 늘어나고 고용 계속 그죠? 악화되고 CPI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는 요건 조금 리스키한데 이거는 가능성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여기가 열리는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여기가 열리려면 여기를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저기를 강하게 뚫어주려면 이 삼성전자는 대량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대량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때이 주식은 세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량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려면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이건 이토마토 PD한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답을 알려줘도 몰라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수를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와, 이제 전문가 다 됐지 않습니까? 환율이 1280원을 깨는 거는 너무 디테일하고 그냥 환율이 다시 1320 위로만 안 올라가거나 환율이 1350으로만 안 올라가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세면 환율은 1280을 깨서 1270으로 올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1280을 깨서 1270대로 와버리면 이 N자형의 목표치가 차버려요, 또. 그리고 여기에 지지권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카드.
그냥 여기만 안 넘어가면 계속 올라가. 여기만 안 넘어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쪽을 깨고 내려와주면 땡큐 베리머치. 이렇게.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긍정의 마인드. 자,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환율이 1280을 깨서 밑으로만 내려온다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해드렸죠? 채권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물론 나중에 다시 변동성 생기고 지수가 하락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채권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이 올라가갖고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채권보다는 주식의 매력이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 기준에는 주식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더 얘기하면 좀 그렇고 여기에 뭐 몇 개 더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삼성 SDI는 올라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순환매를 예측할 때 그때 이제 만약에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LG이노베이션이 60일선을 뚫어버리면 지수가 레벨이 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수를 레벨 업을 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가 중심이 돼갖고 지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견인을 반도체가 해주고 거기에 자동차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저항권에 부딪혔을 때 1차가 33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차는 340에서 342거든요. 그 정도를 뚫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2차 전지가 가야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돌고 돌겠죠, 여러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서부터 골고루 거기에 더 집어넣어주면 제약주서부터 이런 걸 집어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거고 인공지능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챗 GPT 관련주들 움직일 것이고 챗 GPT 관련주들 움직이다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움직일 것이고 메타버스 쪽으로 써닉 시스템 지금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써닉이. 써닉이도 지금 보시면 1, 2, 3, 4, 5로 빠졌고요. 전저점까지 밀린 상태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낚시꼬리처럼 돌았었죠, 여러분. 여기 기준에 보면 이렇게 21선을 얘기해드린 거예요. 21선을 낚시꼬리로 연두색이 낚시꼬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방에 튀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메타가 강하면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지수는 변동성이 생겨도 기회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소외주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수가 약세를 줄 때 구조적인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준 고금리에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에 원화 약세로 가니까 그 다음에 최고의 주도주 2차 전지가 꺾여버리니까 주식시장이 급락했듯이 반대로 지금은 반대로 저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분산된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2차 전지가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지 않습니까? 그 7월 달까지만 해도 포머. 나는 그런 단어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단어 나는 안 씁니다. FOMO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머 증후군. 근데 지금은 2차 전지를 갖고 있어서 투자 수익이 안 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주식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주식이 다 올라간 뒤에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2차 전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2차 전지가 주도적인 주도주의 역할이었다면 과거에는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주도주의 주도주. 지금은 다른 것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주도주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위치. 여기서 끝내면 나도 보통.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내 의견을 놓으면서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가 되는 것은 당장입니까? 시간이 지나서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잖아요. 그럼 2차 전지는 그냥 적당히 밀리면 적당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6분인데 오늘도 2차 전지를 썸네일로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그 말을 딱 하면 답은 내가 봤을 때 나왔을 거고 지금부터 이제 반격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기가 11월 6일이에요, 여러분. 이 11월 6일 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첫 번째가 성공 투자 필수 요건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구조적 문제, 매크로 변수, 피동형 시장. 구조적 문제가 지배할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제 CPI가 뚝 떨어지니까 지수 폭등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올라가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자,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 세 번 연속 음봉 나온 적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긍정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주식에서 성공한다. 그죠, 여러분? 예, 그냥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진이가 4만원 무조건 간다가 전할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성이 하나 마이크론 등. 확인하셨죠? 기립박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기립박스를 유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일은 내일이고. 이게 이 토마토가 나를 죽이려고 쓴 썸네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나를 다시 더 부각시켜버렸어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서 6일, 8일 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눌림목, 지수 급등 타이밍, 땡땡땡 이후에 옵니다. 이거 CPI지 않습니까? 반도체 저점 매수 기회, 뭐 공통점은 이것, 수익의 크기는 수익의 크기는 매수 디테일의 차이에 조회수가 보세요. 이거 자존심 진짜 긁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7천. 그 다음, 2차 전지, 반격의 2차 전지 반등은 이때부터인데 이것도 이제 내가 얘기한 게 어제부터, 어제, 오늘, 내일로 가면서 올라가는 거 얘기해드린 거고요. 에코프로 PM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피동형으로 얘기해드렸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분명히 9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4분기 시장 전망을 해줬어요. 4번 연속해줬어요. 그때의 말과 그때의 언어들과 최근 10월 중말순 이후의 말과 언어들을 지금이라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분명히 단어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야간 강연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당분간 야간 강연 방송도 없어요, 여러분. 모집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변곡점에 지수 급등할 거를 먼저 얘기했고 그것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다음에 썸네일 제목도 저런 식으로 되게 리스키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진짜 335까지 왔고 그러면 이 정도 울분 한번 토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 이토마토 PD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다. 부추기지 않습니까? 자, 10월 11일입니다. 실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확정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11월 달을 10월 11일 날 11월 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긍정의 마인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루만 얘기하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10월 12일도 요 때는, 요 당시는 이제 9월 달부터는 나는 10월 달로 가면서 하락한다는 얘기했다라는 얘기고요. 요 당시, 여기 10월 12일 요 당시부터는 11월 중말순 타이밍으로 가면은 지수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 나는 오늘 해준 이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할 겁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한달 만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하고 고용해서 12월 첫째 주에 그 얘기했던 그 단어가 이제 12월 그 타이밍에 가면 오늘 방송에서 했던 걸또 화면에 보여줄 것 같다라는 느낌 오시죠, 여러분? 이게 내 스타일이라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집중하면 어쨌든 내가 얘기하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는 있지만 적중률로 승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의도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의도 파악을. 여러분들은 어차피 테레비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엔터를 치기 때문에 타이밍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쪽에서 듣는 것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온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여기는 16일입니다. 10월 16일 날도 똑같이 11월 어느 시점에 가면 올라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나락으로 갈 때, 이렇게 나락으로 올 때, 예측한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는 예측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확정형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지수가 올라가니까 CPI가 낮아져서 올라갔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해서 올라갔다가 아니고 CPI는 낮아질 거고 그 타이밍부터 지수가 올라갈 거고 그걸 먼저 얘기했다라는 게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방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최고의 기회. 여러분들 내가 가끔가다 기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 시장이 확실하다. 최고의 기회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입으로 변동성 예측하는 게 주특기다라고 하면서 내 유튜브에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자랑 한번 하려고 어차피 야간 방송 끝났으니까. 4분기 마지막 타이밍.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 현대차도 얘기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갈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아까 현대차, 자동차가 밀어준다고 그랬죠? 보세요. 지금 화면에 이게 현대차입니다. 이건 종합이에요, 코스피. 현대차는 5월달이 먼저 고점이 나왔고요. 종합은 8월달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빠진 기조 기세가 1, 2, 3, 4, 5로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1, 2, 3, 4, 5로 빠졌어요. 근데 종합이 급반등이 나올 때는 올라간 폭이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종합이 단기 저항에 오니까 오히려 현대차가 급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이거 이 정도면 무조건 아이고 글씨가 안 보여요, 여러분. 쇼맨십입니다. 글씨가 안 보이긴 갯불 위가 20만 원이고 여기가 18만 원이면 여기 19만 원이잖아요. 19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저쪽으로 올라가주면 자동차 관련주 데리고 올라갈 텐데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주면 지수가 폭등을 하니까 그 지수를 약간 눌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누르겠고, 그다음에 지수가 저항받고 이제 밀리는 타이밍에 되면 그동안에 올라갔던 반도체나 자동차나 얘네들이 또 약간 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2차 전지 들어주겠죠. 그러면서 지수 자꾸 우상향으로 가게 해주겠죠, 여러분. 요거까지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게 순환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순환매가 활개를 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순환매가 활개를 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로부터 물려 있는 아까 저 선익 시스템 같은 저런과의 주식이나 제약주과나 그다음에 저쪽 챗 GPT과나 인공지능 기반형의 그 소프트웨어과나 이런 주식들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달 말 타이밍에서 그 12월 첫째 주 타이밍으로 가면서 물가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를 해야 돼요. 실업수당 청구하는 게 예상보다 많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점에서는 또 지수가 조정받을 수 있다. 고시점에서 받는 지수 조정은 조금 하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조정은 매수 기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정도 시점에서 조정은 조금 뒷골 당길 수 있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주식이 본전 근처로 가거나 손실을 줄여주면 적당히 또 비중을 한번 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보면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들어가서 물렸으면 얼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 해봤자 의미 없어요. 왜냐면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고 중기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실시간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만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팍 하고 튀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흐를 때 하시면은 뭐 노프라브롬이죠. 그러면 2023년 마무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47분이니까 이제 요거 좀 보여주면서 갈게요. 요런 아까 얘기한 게 요렇게 이제 다 요렇게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확정형. 여기 보면 10월 11일 날 나는 11월 달이 될 것이다 확정형으로 방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기립박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1월 달에 올라갈 거라고 10월 11일 날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글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맞춘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플라타나스 나무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플라타나스 나무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웃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내 의도가 맞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공포 심리를 누그러뜨리고 여유를 가지라고 저런 얘기를 해줬지만 저게 뼈가 있는 말이었던 게 맞죠? 나는 파생 전문가고 선물을 매도치는 거에 특화된 전문가. 매년 항상 always 11월 중말 순으로 가면 선물 매도쳐서 물린 사람들이 되게 불쌍했었던 이것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 11월 중순 되니까 벌써 지수가 335까지 왔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썸네일 어렵죠? 아, 쉬워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아까 환율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공포에 이 종목이가 가장 자신 있는 옵션 가격으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수급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수급이요? 두 개를 다 얘기해 드릴게요. 옵션 가격은 변동성은 있으나 최저 가격대입니다. 급락장 리스크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내일이 만기죠. 1.5가 돼야 되는데 1.5 이하로 내려와 있어요. 내일 그렇게 심한 변동성은 안 나오지만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적입니다. 아, 더 팔아야 되는데, 그죠? 예, 지금 외국인 누적 수급하고 외국인 누적 수급이 9월 만기 이후로 보는 게 아니고 6월 만기 이후로 봐야 되거든요. 6조 매도입니다. 6조 매도에 지금 4조대로 떨어졌으니까 3.5조.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들이 환매수할 수 있는 물량은 1.5조 플러스 마이너스 선물 1.5조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들어올 수 있고요. 주식은 지금 보면 10몇조 여기가 지금 보면 8조에서 6조 2조니까 1.5 곱하기 3이면 4.5. 그 8조에서 4.5, 4조면은 4조에 4.5니까 3조 5천억. 와, 이거 주식은 한 3조 가까이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맛보기로 한번 간을 본 겁니다. 얘기하면서 느낌이 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6월달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에요, 여러분. 6월달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5조대로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1조 정도 돼요, 여러분. 주식 현물 매수 여력은 1조. 선물은 1조 5천억. 그러면 합쳐서 2조 5천억이면, 그죠? 예. 경쟁력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력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을 갖고 봤을 때는 아직은 외국인들은 6월 만기 이후에는 하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방.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335 1차 저항, 340, 342 2차 저항 정도 부근에 가면 아까 내가 의견 놨듯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 주식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들은 매도 우위니까 언제든지 헷가닥 해버리면 확 팔아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연초까지 가면, 그리고 이런 방송은 다음 주부터 안 할 겁니다. 내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너무 리스키해요. 그리고 어차피 뭐 다음 주부터는 편안한 장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기준에는 약한 주식에 들어가거나 그런 분들이 좀 거시기 할 수 있지. 지금 종목들이 저렇게 돌아댕기면서 순환매로 날라댕기는데 뭐 언제까지 내가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면, 실력 발휘했으면 된 것 같은데요. 자, 주식은 7조 3천억이고요. 선물은 2조 8천억이, 2조 8천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이 10조가 넘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2조 7천억인데 아까 1조로 봤어요. 좀 보수적으로. 주식 1조 정도 추가 매수 정도 하면 얘들은 더 이상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한 거예요. 선물은 여전히 맞고요. 선물은. 선물은 이들이 매수 전환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죠? 예,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환율 1280.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현물은 1조 내외. 그 다음에 파생시장에서는 1조 5천억 내외. 그 만약에 저들이 그런 어떤 환매수가 들어오려면 환율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화가 강세 기조로 가면서 그 정도의 수급을 주고 342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렇게 보고 종목 대응하면은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요? 나한테 이르세요. 내가 그냥 왜 매도하냐고 따져줄 테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매도는 출회될 수 있으나 저들도 어쨌든 주식을 담아야 됩니다. 주식을 담아야 됩니다. 예, 요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송은 오늘 마지막. 그리고 여기 이토마토 PD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9월달, 10월달 약세장일 때 내가 원하는 지수에 오고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 나는 방송 바로 빠질 거라고 했던 말 빨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왜 까먹고 있습니까? 볼 겁니다, 여러분. 11월 29일 날, 그러니까 11월 27일이 되겠네요, 여러분. 왜냐면 나도 이런 방송,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머리숱이 많아서 그렇지, 이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장이 빠지는 것도 정확하게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죠? 예. 장이 올라가는 날짜를 일주일 전에 맞춰줘도, 그죠? 예. 그러면 뭐래도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 내 소신껏 얘기했고, 이 변곡점 왔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장도 신고가 쪽으로 왔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335까지 왔고요. 사실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340에 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이제 방송 그만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나도 좀 쫄려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 저항을 넘어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언더슈팅이 맞았고요. 여기는 내가 어쨌든 여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외국인 누적 수급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보는 거 정도는 얘기해 드린 거니까 이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나는 그분 누군지 좀 소개받고 나도 좀 공부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 나도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진짜 정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빠짐은 그냥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고 이제 저렇게 급락하고 폭락하는 장이 추억 속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만 11월 달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는 가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뭐 11월 6일 뭐 하면서 뭐 매크로변수 뭐 하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월이 가장 유리하다. 그죠? 예. 그다음에 뭐 4분기 돈벌수 있고 이건 미래 확정이고 뭐 플라타나스 나무 나온 거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지화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때 방송할 때 주식 알고 하면 성공합니다. 오늘의 핵심. 성공 투자 기본 마인드 때 여러분들한테 뭐 저런 얘기 좀 해줬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좀 많이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아까 얘기가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뒤통수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론 얘기하고 이제 다시 12월 달에 얘기할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넌지시 놨어요, 여러분. 요 정도 하시고 어쨌든 뭐 그동안 지수 변동성 나올 때 쉽지 않았지만은 종합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초보자분들 많을 수 있으니까 종합 주가 지수로 얘기를 하면 2500이 단기 저항인 거고요. 선물은 335까지 온게 맞는 거예요. 종합은 2500이 단기적으로, 여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나? 요런 거 한번 우리가 보는 거고, 선물하고 맞춰서 얘기해주면 2540, 50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러니까 종합이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고점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한 겁니다. 요 정도 얘기하면은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린 거 맞죠? 야간 강연 방송 수준이에요. 마지막에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나도 하나 얻어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9월달, 10월달 급락하고 폭락하는 장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장이 조정받고 약세장일 때는 보다시피 공식 추천주를 갖고 얘기할게요. 야간 강연 방송 공식 추천주는 대부분이 개별주의거나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RS 오토 등 로봇과 반도체가 분명히 공식 추천주입니다, 여러분. 그죠? 9월달 장을 보세요. 2차 전지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다음 10월달로 갈게요. 이제 10월달 야간 강연 방송 봅시다, 여러분. 10월달 중순까지만 해도 10월 중순도 공식 추천주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공식 추천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10월 말로 갈게요. 10월 말로 가서는 공식 추천주가 2차 전지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식 추천주가 전체 섹터로 다 확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아마 종합이 340 쪽으로 가면 나는 무조건 미스터 마켓은 빠질 겁니다. 너무 리스키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소신껏 여러분들한테 어필했고요. 결과 나왔고요. 남아있는 2023년 2차 전지 들어간 분들도 대박 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박 날 확률이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꼭대기로 간 주식은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 제약, 막 이런 쪽이 지금 훨 유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의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이종복입니다.